얘 진짜 귀엽다. 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저는 지금 에디의 로봇별 데모 전시회에 와 있습니다. DMC 홍보관에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지금 직접 한번 모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아주 궁금한데요. 이곳을 방문해야지만 로봇 친구들이 알아보고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말 끝났어요. 말 되게 열심히 하더만. 이제 여기는 플래닛이라는 행성이에요. 제 안에서 만나보시게 될 이 친구의 이름은 에디라고 해요. 아, 얘가 에디예요? 네. 아, 너무 귀엽게 생겼다. 근데 어느 날 에디 행성에 망치뭉치라는 바이러스들이 공격을 해와요. 아. 이제 행성이 돌아온 에디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보물을 망치뭉치가 전부 다 훔쳐가요. 아. 애디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 지구에 있는 지구인 친구들, 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예요. 이제 안에 들어가셔서 애디와 함께 애디와 보물도 찾고 애디 행성을 구하시게 되실 거예요. 아하, 애기들 되게 좋아하겠다. 애기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쵸?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네요. 네. 저희 애디 친구는 자꾸 약하기 때문에 발로 차거나 때리시면 안 되세요. 네, 이 정도의 거리만 유지해 주시면 되세요. 멈으면 되고요. 아, 저 따라온다. 건데요. 네. 너무 멀리 가시면 애디가 눈이 나쁘기 때문에 잘 쫓아갈 수 없게 되니까 예전 거리 유지해 주세요. 네. 아, 먼저 한번 쓰다듬으면 볼까요? 아, 진짜요? 네. 애디를 쓰다듬으면 애디가 웃을 거예요. 야, 이거 되게 한 마리 키우고 싶다. 저 이거 데려가면 안 돼요? 와, 많이 쓰다듬어 주면은 애들이 네. 하트로 바꾸거든요. 야. 일단 먼저 이동해 보실까요? 지금 누나 지금 됐다. 아닌가? 와, 얘 진짜 귀엽다. 이 캐릭터. 자, 가보자. 거기 유리기 때문에 주인이 두 명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가운데로 와. 강아지 같다. 이거 진짜 귀여운데요? 나눠드릴게요. 무기는 여기 첫 번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망치뭉치한테 조준해서 간지럼을 태워줄 거예요. 그러면 망치뭉치들을 몇 마리 잡아주시면 대장 망치뭉치가 나타날 거예요. 망치뭉치 간질간질. 네, 와, 대장이 나타났어요. 야, 죽어라, 죽어라. 이게 힘드네. 이 운동이 되네요. 고래 몬스터 잡는 거니까 쪼랩이라서 힘든 거군요. 네, 대장이라서. 죽어라.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오로라 스톤 한 개 하나 드릴까? 이게 오로라 스톤은 뭔가 다른가요?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무겁고 딱딱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몸이에요. 아, 여기 있다. 네. 찾았다. 대박. 그럼 애디를 데리고 이쪽으로 가세요. 스톤 여기 넣어주세요. 아하. 미안. 어이구. 여기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데 길이 뚫린 데부터 양쪽에 있는 타일을 이용해서 저희가 길을 이어줄 거예요. 한번 이어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어허. 중요한 거는 밑에 빠지기 전에, 애기가 빠지기 전에 길을 이어주세요. 와. 아, 이거 보셔요. 조금만 더 빠르게. 와,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맞아요. 이게 없어. 없대요. 없어. 나 선생님 도움으로 하겠습니다. 와, 이거 되게 긴박한데요? 네, 왼쪽에 보시면 에디 쪽에 유명한 영웅들 그려집니다. 아, 와우. 그림이 너무 이쁘네요. 좋습니다. 여기는 별의 바다입니다. 여기는 네. 밑에 유독한 컴퓨터 바이러스가 깔려 있어서 사람에게는 무해하지만 애디들에게는 위험해요. 사람이 먼저 이렇게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줘서 애디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주시면 돼요. 아,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네, 그냥 이렇게 건너주시면 돼요. 아, 네, 와, 바다를 건넜습니다. 아, 이거 여러 명 있을 땐 되게 웃기겠다. 같이 애기들을 치유해주고
시청자분이 네. 이번 전시 어떤 점이 가장 좋았는지 저희가 나눠드리는 퀴즈로 연령대에 맞춰서 투표를 해주시면 되세요. 어, 저도 이거. 와, 이거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잠깐만요. 네. 오, 우와, 너무 이쁩니다. 우와, 에디 무드등이라는 게 있네요. 무선 무드등이 있고 유선 무드등이 있고, 자, 이렇게 무드등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어, 털이 복실복실합니다. 귀엽네요. 야, 이게 지금 구매할 수가 없대요. 완판이랍니다. 자, 이렇게 로봇별 데모업 에디하고 즐겨봤습니다. 즐긴 건지 모르겠어요. 은근히 힘드네요. 재밌게 한번 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